자,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수사위원 검찰 이르면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방금 리포트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레드팀 회의, 이건 뭔지를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일 수 있으니까 네. 이른바 이제 레드팀이라는 걸 가동해가지고 네. 제3자적인 입장에서 더블 체크를 한번 해보자. 아. 혹시 논리에 뭐 허점이 있거나 없거나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자 그런 취지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앙지검에는 검사장이 제일 높은 사람이고 그 밑에 차장검사 4명 있지 않습니까? 네. 1차장부터 4차장까지 다 이 레드팀에서 한번 이 수사 결과를 본 것 같고요. 그 외에 부장검사, 부부장검사, 그다음에 심지어 평검사까지 한 15명이 4시간 가까이 이 사건을 한번 뭐 들여다봤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각에서는 이제 검찰 외부의 의견을 들어보는 수사심의위원회 이것도 열어봐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최소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지난번 듀얼백 사건 때 보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는 불기소 의견이 나왔고 네. 수정 목사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이 나왔습니다.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는 다른 결론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그조차도 부담스러운 게 아닌가. 혹시라도 불기소로 지금 입장을 정해놓고 수사심의를 열었는데 기소 의견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 결론에 대해서 상당한 뭐 파장이 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회피하고 결국 레드팀이라는 내부적 검토로 끝내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조기현 변호사 지적을 좀 해주셨잖아요. 이런 상황 때문에 이제 검찰은 일단 김 여사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지금 논란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검찰은 왜 불기소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는 건지 지금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으면 주목이 돼요. 일단은 김건희 여사 이제 도이치모터스 관련해가지고 그 불기소 되어야 된다라고 했던 논리적 근거가 제가 봤을 때 두 개가 있었어요. 예. 첫 번째는 지난 정권에서 아주 탈탈탈 집중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그때 중앙지검장이 이성윤 의원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혐의를 찾기 어려웠던 거 아니냐. 이게 가장 중요한 논거였고 예. 또 하나는 뭐였냐면 이른바 주포라고 알려져 있던 손모 씨가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이 손모 씨 관련된 부분에 대한 논리가 허물어지지 않았습니까? 항소심에서 그 방조죄로 유죄가 나왔는데 예. 그렇다라고 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요. 왜 그러냐면 방조죄는 일반 그 정식적인 무슨 그 정범보다 굉장히 범행의 태양이 그 폭넓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논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네. 근데 어쨌든 검찰 입장에서는 가담 정도가 이 주포와는 좀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 어쨌든지 간에 무엇을 다 떠나서 그 다 떠나가지고 검찰이 타이밍은 최악이다.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아. 어차피 불기소 처분할 거 정권 초기에 깔끔하게 그냥 불기소 처분했으면 예.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지 않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이제 좀 전에 레드팀 이야기 나왔지만 이렇게 불기소 처분할 거 레드팀 못하러 했느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대한 비판은 오로지 검찰이 감당해야 될 것이다. 변호사님 좀 하나만 확인해 보면 이 도이치모터스 이 주가제 이거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었죠. 그리고 최강욱 의원이 고발해서 발생된 문제죠. 이게 대통령이 되시기 전의 일이라기보다 대통령하고 영부인이 결혼하기도 전 일이에요. 아, 그렇군요. 10년도 훨씬 더 전 일인데 예. 이걸 가지고 이렇게 질질질 끌 문제였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소 처분을 하든 불기소 처분을 하든 검찰이 알아서 할 건데 예. 어쨌든 최악의 타이밍을 검찰이 스스로 이렇게 고른 거 아닌가. 저는 그런 그렇군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사 결과가 뭐 이르면 오늘 발표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네.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